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 부자 되실 거라고. 내일부터가 네. 걱정이 돼요. 내일부터. 아, 내일부터 걱정이다. 네. 내일부터 걱정인 이유도 혹시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근거가 있을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지수가 지금 내려오다가 네. 이게 캔들이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내려오다가 이렇게 툭 치는 거는 뭐냐? 네.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래요. 기술적. 기술적 반등. 네. 아, 그냥 반등이 아니고 기술적 네. 반등. 네. 네. 이게 대세 상승 반등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그림을 보여줄게요. 네. 이렇게 내려오다가 톡 올라왔다가 톡 빠지죠. 네. 그러니까 이 느낌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이 느낌의 그림이. 그러면 오름세를 타는 척 하다가 다시 툭 하고 힘을 잃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항상 내려오는 추세가 센 상태에서 강하게 떨어져요. 네. 강하게 떨어지는데 오르는 힘은 약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술적 반등.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힘이 없는 반등이다. 그러니까 철진한 목이다. 그렇지. 똑똑하다. 오늘 상황은 여러분 철진한 목이다. 역시 아빠의 피를만 인간의 피는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돌아는 다니는데 슉 하고 잡힐 수가 있다 손쉽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그렇죠 아빠? 맞습니다. 네. 저희 지금 코스닥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갔잖아요. 네. 지금 다시 그러네요. 코스닥 마이너스로 돌아가죠. 네. 위에 파란색이 나오면 은봉이로 나올 네.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플러스로 은봉이라도 플러스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네. 왜냐면 시작을 높이 시작해갖고 네. 플러스로 크게 시작해서 플러스로 줄어들게 끝나는 경우도 네. 이제 은봉이 나와서도 플러스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 맞아요. 오늘 이제 스타트는 좀 높이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플러스로 끝나도 약간의 은봉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 지금 반등은 네. 요 반등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빨리들 넘어와. 간단하게 딴 거 없어요. 골드방 오셔서 지수가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 네. 보시다가 그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골드방 이제 가입 문의는 박 팀장님께, 그쵸? 네, 네. 팀장님한테 연락. 네, 미모의 팀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게 아리따우시죠? 아, 그럼요.